지금부터 접속사 det과 접속사 was의 차이점과 구별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먼저 간단한 문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I can't believe that what I saw in your house. 자, 이 문제에서 det과 was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? 물론 해석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장 구조를 통해 푸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분석해 보면은요, 이렇게 되겠죠. 내가 믿을 수 없다, 이만큼을. 이게 이제 목적어인데요. 접속사 뒤에 나와 있는 요 문장 있지 않습니까? 이 문장만 따로 놓고 볼 때 과연 문법적으로 완전할까요? 아니면 불완전할까요? 따져보죠. 내가 봤다, 뭐를? 목적어 안 나오고 니네 집에서 라는 부사구가 나왔죠. 따라서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만큼은 문법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게 왔다는 건 정답이 바로 what이란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 하나 빠진 문장이 나와야만 하기 때문이죠. t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라면 뒤에 문법적으로 완벽한 게 옵니다. 사실 말입니다. 이거를 갖다가 what부터 I saw까지 묶어서 쌤이 앞에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무엇을 내가 봤는지 또는 내가 본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고 했죠. 이 문장의 뜻은 나는 너네 집에서 내가 본 거를 믿을 수가 없어. 뭘 봤을까요? 너네 집 갔더니 귀신 있더라, 귀신. 뭐 이런 식의 상황이겠죠? 됐습니까? 요거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. 자, 일단 what 다음에 주어랑 타동사가 나오면 말이죠. 주어가 이 동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. 이를테면 what I found. 내가 찾은 것이겠죠? what you lost. 이건 네가 잃은 것. 됐습니까? 그냥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명사 형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물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이유는 그 목적어 역할을 바로 what이 담당하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what절이 나왔다는 건 반드시 뒤에 명사 하나 빠진 문장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똑같은 문장을 조금만 바꿔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. I can't believe that what she saw a ghost in my house. 자, 이번 문장도 한번 분석해 보면은 말입니다. 나는 믿을 수 없다. 뭐를 이만큼을 이제 목적어 자리인데요. 마찬가지 접속사 뒤에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한번 따져봐야겠죠. 그녀가 봤다. 뭐를 귀신을 어머야 어디에서 내 집에서 우와 일단 문장 완벽하죠. 그렇죠? 그녀가 귀신을 봤다. 내 집에서. 아, 문법적 완전하다는 건 말이죠. 바로 접속사 대시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나는 그녀가 내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것을 또는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. 라는 뜻이 되겠죠. 정말 있을까요? 귀신이? 자, 됐습니까? 정리하면 접속사 대신 뒤에 항상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.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. 다만 조심할 거는요. 대신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? 완벽한 문장이면 무조건 대시군 이라고만 생각하면 또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어떤 경우인가? 아래쪽에 문장 하나 더 보도록 하죠. I can't believe the man that what she saw in my house. 자, 이 문장도 한번 분석해 보면은요. 자, 주어, 타동사, 목적어인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. 뭐를? 이만큼을인데요. 자, 먼저 접속사 뒤에 이 문장만 보니까 문법적으로 완전한가? 주어, 타동사. 그녀가 봤는데 뭘 봤는지 안 나왔죠. 나머지는 집에서란 부사구니까 아하, 목적어 빠졌네. 그러면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X. 않구나.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워시겠거니 라고 생각하시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중요한 건 바로 앞에 the man이라고 하는 실질적 목적어가 있기 때문이죠. 나는 그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. 그럼 그 남자에서 끊겨야 되는데 이만큼 문장은 뭐냐? 바로 이 that이라고 하는 게 이만큼을 이끌어서 뭐를? the man을 꾸며주죠. 꾸며주는 바로 관계의 사절입니다. 그러니까 that은 관계 대명사겠죠. 아셔야 됩니다. that이라고 하는 건 관계 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, 접속사, 지시 대명사, 지시 형용사 쓰이는 게 아주 많습니다. 쌤이 나중에 이 that에 대한 건 관계사 파트 끝날 때쯤에 한번 토탈 정리를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서 이때는 뭐 관계대명사 후로 바꿔도 한 게 없겠죠. 사람이니까. 그래서 그녀가 내 집에서 봤던 그 남자를 난 믿을 수가 없어. 뭐 의미는 좀 생뚱맞습니다만 그런 뜻이 됩니다. 자, 문법적 이해하시겠죠? 따라서 관계대명사 that도 똑같은 that이니까 만약에 문제를 푸신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, 일단 that과 was의 차이점 첫 번째. 뭐다?
자, that what 뒤에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이 나오느냐, 불완전한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완전한 것, 즉 명사한 게 빠진 게 나온다면 일단 what입니다. what이죠? 다만 조심할 건 what 같은 경우는요, 앞에 명사가 없어야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일단 what 절 전체가 명사절이니까 앞에 타동사가 있거나 앞에 또는 전치사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처럼 앞에 명사가 딱 나왔죠? 그럼 명사가 나왔으면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계사가 나오지 지금처럼 what절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처럼 타동사 뒤에 that절도 가능하죠. that절. that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. that절일 때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완벽한 게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걸 정리해서 바로 뒷페이지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럼 바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. 자, 넘어갑니다.